방송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 네, 팔풀이 하고 있는 중이죠. 네. 팔풀이 이번 시간에 활용편으로 쭉 저희가 트랙 메이킹을 한 다음에 네네. 그리고 또 에어랑 이런 것들 비교해서 좀 시연을 한번 해보고 네네. 그리고 최종 모니터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스펙상으로는 사실 투풀이하고 거의 차이가 안 나요. 그쵸, 오히려 그러니까, 투풀이가 높은 것들도 있고요. 네, 제가 네. 봤을 때는 일단은 이제 주목해야 될 부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채널의 네, 확장성. 이거는 구수다. 네, 어떤 오디오에서 뭐, 업그레이드가 있었다기보다는 네. 구수 쪽에서 뭐, 업그레이드가 있었다. 그런 쪽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그냥 진짜 인풋이 이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다 하면은 그냥 투프리, 포프리가 더 나을 수도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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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굳이 에이프리까지 안 오셔도 네.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같이 저희가 레코딩을 해볼 곡은요. 이게 어느 게 먼저 올라갈지 잘 모르겠는데 그 텔레폰 캡 마이크에서 했었던 아무 노래. 네. 아무 노래를 저희가 아무 편곡으로 네. 네, 해서 그때는 어쿠스틱하고 보컬만 두 개만 딱 마이크 리뷰니까 그렇게 들었었는데 오늘은 이제 미디 밴드 살짝 추가해가지고 네. 네, 사운드 메이킹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볼게요. 갈게요. 투가 아우, 투가 나와야 친다. 되죠? 여기 페달 씹혔다. 자, 요렇게 일단 네. 피아노를 먼저 틀을 잡아 놓았습니다. 원곡은 D플랫 키인데요. 네, 저희가 그냥 편의상 C키로 했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작업하시다 보면은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되게 듣기 좋은 2, 5, 1에다가 그렇습니다. 중간에 뭐 네, 6 살짝 섞어가지고 이제 6가 마이너 6가 아니라 이제 도미넌트 6. 네, 그렇습니다. 네. 뭐 오케이. 저희가 막 플랫 9, 플랫 13막 그렇죠. 섞었다가 7으로 가고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넣어봤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코드 알려드리면 D마이너7, 네. C메이저7, 아 G7, 네. C메이저7 이렇게 한 구단에 가고 D마이너7, G7, C메이저7에 A7 그렇습니다. 요걸 예쁘게 잡으시려면 D마이너9 그렇죠. 탑에 미 놓고 그 다음에 G 갈 때는 이제 파라시메하고 13으로 잡아주시면 아주 네. 예쁘게 나옵니다. 그 13에서 막 플랫 13 함부로 쓰면 안 되는 게 연주자들끼리 합의가 되어 있지 않으면은 거기서 이제 반음 불협이 날 수 있기 때문에 꼭 미리 회의하시고 사용하면 네. 좋습니다. 괜히 이제 네. 싸움이 나는 거죠. 불화가. 네. 마지막에 핀을 너무 빨리 돌렸죠. 끝난 줄 알았는데 안 끝났네요. 마지막 핀은 굉장히 그 마지막 핀은 지금 있잖아. 나올 때가 아닌데 그 약간 드러머가 이런... 잠깐 딴 생각해가지고 맞아요. 지금 여기 아닌데 좋아요. 이게 뭐지? 드러머가 잠깐 딴 생각했어. 아니면 악보를 왜 이런 경우 있잖아요. 맞아. 한마디를 자기가 뭐 좀 실수로 잘못 봤다거나 아니 이거 있잖아. 이렇게 봤는데 내려가야 되는데 다시 돌아온 거야. 아 맞아. 그래서 음악이 끝나니까 끝날 것 같은데 한마디 더 있고 이런 상황. 네 좋습니다. 네, 자 가볼게요. 좋습니다. 네. 리듬이 어떻게 되죠?
자, 우리 중간에 리듬 한 번만 회의하고 갈게요. 네. 네, 다시 가볼게요. 네, 한 요 정도로 그냥 해놓고. 네, 여러분 저는 베이시스트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방송 처음 보시는 분들, 오, 뭐 쟤 베이스 왜 졌다 그렇죠 하실 분들 계시겠죠? 네, 이해합니다. 네, 하지만 저는 베이시스트가 아니라는 거. 네, 맨날 쳐놓고 혀가 길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에어는 기타는 기본적으로 넣어서 받고요. 네. 그리고 보컬 받을 때만 보컬 받을 네. 때 에어 넣고 끄고 두 개로 비교해서 받아볼게요. 자, 기타 갑니다. 네. 갑니다. 네. 마지막 뭐 그냥 마구리로 네. 왜들 그리 다운돼 있어 가볼게요. 왜들 그리 다운돼 있어 뭐가 문제야 say something 분위기가 겁나 싸 그분 대로 블루투스 켜 야이 아무 노래나 일단 틀어 아무거나 신나는 걸로 아무렇게나 춤춰 아무렇지 않아 보이게 아무 생각하기 싫어 아무개로 살래 잠시 I'm sick and tired of my everyday Get it up 한 곡 뭐더라? 아니 뭐 중요한 거 아니니까? 아니 중요한 건 아닌데 욕먹을까 봐 My everyday Get it up 한 곡 더 기타가 기가 막히네요. 기가 막히게 막 쳤죠. 자, 이번에는 우리가 에어 부분을 없이 한번 들어볼 건데 네. 앞부분을 그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뒷부분에 이제 코러스 부분에만 뭐 옥타브가 올라가는 부분에만 네, 에어를 네. 끄고 한번 녹음을 해볼게요. 자, 이번에도 팝필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무 노래나 일단 틀어 아무거나 신나는 걸로 아무렇게나 춤춰 아무렇지 않아 보이게 아무 생각하기 싫어 아무개로 살래 잠시 I'm sick and tired of my everyday Keep it up 한 곡 더 그렇죠 한 곡 더 자 오야 자 그럼 바로 사운드를 모니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응. 일단 뭐 리버브도 살짝 하나 깔아주고요. 네 어느 정도 세팅을 하고 들어보도록 하죠. 이게 그 로직 쓰시는 분들은 이 개념 약간 헷갈리실 거예요. 왜냐면 로직에서는 이제 버스 채널 그러니까 샌드 억스를 그냥 바로 만들어줘 버리니까 근데 이제 큐베이스 지금 하시는 거 보면 아시겠지만은 원래는 사실 이 버스 채널 따로 만들어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보내주셔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로직 하시는 분들은 이제 편하죠. 이제 그래가지고 이 개념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버스 채널 만들고 그쪽으로 샌드량을 정해줍니다. 네. 이제 근데 로직은 그냥 컴퓨터 지가 알아서 다 만들어 주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도 보시면서 개념도 아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거 자주 쓰는 거 그냥 프리셋으로 아예 만들어 놓으시고 그 템플릿 저장 해 놓으시면은 부르면 그냥 리버브가 있습니다. 네. 보내기만 하면 돼요. 기타에도 살짝 줄게요. 네. 오, 아 이건 베이스구나. 들어가 있구나.
자, 에어 있는 놈으로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전체 모니터입니다. 노예요. 크게 차이가 나진 않네요. 네. 그러니까 뭐 지금 네. 그러니까 MR이라고 하는 게 웃기죠. 어쨌든 이 트랙 사운드 안에서 묻혔을 때는 뭐 딱히 뭐 그렇습니다. 드라마틱하게 차이가 나진 않는 것 같고. 드라이로 비교해 네. 보겠습니다. 자, 에어부터 시작해서 왔다 갔다 해 보겠습니다. 네. 아무 노래나 일단 틀어. 노예요. 아무거나 신나는 걸로. 에어. 아무렇게나 춤춰. 노예요. 아무렇지 않아 보이게. 에어. 아무 생각하기 싫어. 아무개로 살래 잠시. 이쪽에 샤한 샤한 느낌이 느낌은 있네요. 차이가 살짝 뭐 나죠. 여기 물 이제 네, 리버브만 묻히고 막 이러면은 반주 안에서는 조금 티가 안날수 있는데 요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클라렛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다. 뭐 사실 그렇습니다. 딱 들었을 때뭐 대단히 감동이 있는 소리는 아니에요. 우리가 뭐 워낙 여기서 고가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많이 했기 때문에 솔직히 얘기하면 그렇죠 뭐. 뭐 그냥 맨날 듣던 214 소리. 그죠. 이게 뭐 저가형에서 들었을 때 214가 답답한 느낌은 전혀 없고 지금 에어가 없는 상태에서도 하이가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에어 들어가 있는 쪽에선 진짜 쨍하게 나오거든요. 이 앞쪽에 리버브 살짝 묻혔을 때 지금 리버브 없을 때 왜들 그리 다운돼 있어? 뭐가 문제야? Say something. 지금도 치찰음이 굉장히 강하게 들리잖아요. 여기에 리버브까지 넣었을 때 왜들 그리 다운돼 있어? 그렇죠. 이것 때문이죠. 써 이것 이런 때문이죠. 느낌. 사실. 이런 게 굉장히 강한데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기분 좋게 남겨 놓으시고 치찰음들을 여기서 직접 잘라서 다 그죠. 재단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를 볼륨을 쭉 내려가지고 모니터를 해보면은 이제 듣기 좋은 사운드로 이건 너무 내렸고요. 내렸다. 네. 한 4dB 정도만. 네. 이런 느낌으로 조절해 주시면은 귀는 아프지 않고 그런 치찰음의 매력은 살릴 수 있는 그런 편집을 그렇습니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8프리는 어디까지나 지금 보면 이제 2프리와 비교를 했을 때 오디오적으로 많이 스펙 차이는 별로 업그레이드된 없고, 느낌은 네. 없어요. 그냥 기본적으로 채널이 늘어났다라는 맞아요. 데 의의를 둬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면 될것 여러분들 같습니다. 8프리는 그냥 편의성, 편의성을 좀더 이제 강조됐다, 뭐좀더 이제 채널 수 많아졌다, 요걸로만 보셔야지 뭐 이거가 내가 100만 원돈 약간 투자했는데 오디오는 왜 그대로야? 뭐 이렇게 접근하시면 안될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오디오는 차이가 별로 없다. 그런 네. 식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2프리가 오디오가 참 좋았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클라렛의 8프리 같이 보셨고요. 준수한 퀄리티의 확장성이 좋은 오디오 인터페이스 렉형. 그리고 8개의 채널에 전부 다 독립적으로 에어를 먹일 수 있는 네네. 상당히 훌륭한 그런 오디오 세팅의 편의성. 네. 이런 것들이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은총 씨가 마무리해 주시죠. 네, 방송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